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오제입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하루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제대로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매번 한 해가 되게 휙 가버리고 새해가 그냥 휙 왔어요. 저는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2020년이 워낙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해를 빨리 보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많은 부분들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에서는 이룬 게 있었다, 어떤 성과를 거뒀다,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냈다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좀 도닥여 줄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올한해참 새롭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만나서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 속에서 그래도 하루를 좀 열심히 살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 영상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유튜브 채널이 새해부터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핵심은 일단 뜨개와 식물 채널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영상을 올렸던 이 채널은 어제의 뜨개라는 이름으로 뜨개에 관련된 이야기만 앞으로 하게 될 거고요. 어제의 식물에서는 식물에 관련된 이야기만 새롭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가 올 7월에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채널을 운영한 지한 6개월 가까이 됐어요. 아직은 굉장히 작은 채널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었고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작별 인사 같기는 한데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식물과 뜨개 이두 가지를 커다란 주제로 해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채널 소개에도 식물과 뜨개에 몰두하고 있는 잡식성 취미 유튜브라고 적어뒀었는데 제가 사실 처음 채널을 열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싶었어요. 일단 유튜브를 해볼까라는 생각은 식물 집사가 되면서부터인데 제가 워낙 여러 가지 취미에 되게 빨리 빠지고 또 쉽게 질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취미가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내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취미를 이야기하는 채널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뭘 했어요, 뭐 샀어요, 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채널 이름도 나어제로 지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뭔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막 전문적이지 못할 텐데 그때그때 새롭게 빠진 취미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유튜브 내용이 얄팍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다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실제로 최근에 새로운 주제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보다가 이런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깜냥이 안 된다. 그래서 식물이랑 뜨개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지금까지도 뜨개 아니면 식물 영상 아니었냐,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두 개의 주제를 분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일단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헷갈리고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예요. 분명 이두 가지 취미를 동시에 가지신 분들보다 그둘중한 가지 취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이유가 가장 크고요. 제가 지금까지 식물이랑 뜨개를 나름 번갈아 가면서 올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업로드 되는 날짜나 뭐 시간이나 주제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랜덤이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그 주제가 제 채널에 업로드 될지 모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 채널에 좀더 가깝게 다가오고 정을 붙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스스로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뭔가 정체성이 확실하게 딱 잡히지 않고 애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채널에서 나는 뜨개를 하는 사람이고 이 채널에서 나는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는 게 채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채널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채널의 분리와 그리고 식물의 독립을 결정했고요. 앞으로 업로드 되는 영상은 각 채널의 주제에 맞게 어제의 뜨개에서는 뜨개에 관련된 영상만, 어제의 식물에서는 식물에 관련된 영상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뜨개에 남아있는 기존의 영상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다 비공개로 돌릴 예정이에요. 저는 영상 정리하고 새 채널들 단장하다 보면은 어느새 2021년이 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채널에 찾아오셔야 하는 분들에게는 번거로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과감히 결정하고 변화하는 것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식물과 어제의 뜨개 모두에서 저는 똑같으니까 어디서든 반갑고 친숙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인스타를 시작을 해보려고요. 제가 SNS를 참 어려워하고 한 번도 제대로 친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뭔가 유튜브는 그 영상의 주제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간단하게 일상 공유하고 안부도 묻고 할수 있는 제한이 없는 공간, 좀더 편안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식물들 기록하는 용도로 열어놓은 인스타 아이디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서 그곳에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스타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제의 식물, 어제의 뜨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올한해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참 다행이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건네고 하는 사람이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순조롭고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바라시는 것들 많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제 두 채널에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봬요. 안녕.